일단은 배틀페기 선수가 가져가고 있는 와 미감 적중률 대망의 마지막 결승전 투네이션 대 드볼파왕 온라인 토너먼트 제4회 그랜드 파이널 자 배틀페이지 승자조의 배틀페이지와 패자조에서 기다리던 레샤 선수가 경기를 준비 또 바꾼대요 자 이번에는 벚꽃트 이게 진짜 강하긴 하거든요 자 버도꼬공 탱크스 자 이게 진짜 강해요 저게 레샤 선수의 조합 중에 아마 가장 숙련도가 높다고 봐도 될 조합인데 자 비장의 무기를 그랜드파이널에서 꺼냅니다 베페 선수한테 자 그러면 대망의 그랜드파이널 힘찬 박사 시작하겠습니다 우! 자 투메이션과 트위치 레드불 IST몰 엑스플릿 웨슬 애니노리까지 자 많은 분들의 후원과 참가로 진행될 수 있는 드볼파왕 온라인 토너먼트 4회 자 대망의 그랜드 파이널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일단 레샤 선수는 한 번 이겨도 브라켓 리셋이 되기 때문에 총 6번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쵸 6세트를 따야 하는 레샤 선수 3세트만 따면 되는 배틀페이지 선수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기타 현재 오 육광으로 완벽한 반격 프레임은 안 나와요 단타 기탄이라 그쵸 와 한번 꽂았는데 준비했던 패턴 보여줬지만 오히려 딜레이 캐치될 구실을 만들어준 배틀페이지 자 이거 한번 몰리면 또 모르죠 이거 압박이 상당히 강한데 자 이득 오 한 비싼 거죠 자 리플 방지 플레이 와 꼬아주기 자 기타 하려다가 오히려 초대시 당한 모습 자 이거 꺼내나요 트랭크스 자 트랭크스 오 룰링으로 자 그래도 한번 타이밍 잘 꼬아줬어요 레샤 선수가 뒷방향 유지해주면서 늦게 나와서 공격이 안 깔렸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다른 길을 한번 바꿀 법한데 설마 그렇죠 셀로 바꿔주면서 다운 상황이 아니지만 공격 이어나가고 있는 배틀페이지 자 여기서 넘어가려 했던 건데 자, 넘어가는 플레이 그리고 퍼펙트 어택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던 레샤 아 이거 어저까지 자 이거 강버전 사이클론을 사용해서 정력 가드를 걸 수 있게 요즘은 다 이렇게 쓰거든요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보고 막기 어렵습니다 안 되거든요 이것도 자 마무리는 안 되지만 퍼펙트 안전 점프로 피해 줍니다 아직이 남았었는데요. 네. 마지막 초지터의 마지막 기탄이 때려가지고 아, 저 초지터의 기탄 깔려있는 것에 안 맞도록 초대시 타이밍 정말 잘 조절해주는 레샤 선수인데 육강 밑강 기다렸죠 자 이번에는 확정이었고요 자 어시까지 오 안 쓰네요 자 3게이지 사용해주면서 다음 상황 또 양양약도 써주나요? 자 설마 베페 선수 한번 써볼까 하군요 자 이것도 일부러 상대방 이득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어시를 깔아봤는데 레샤 선수 신중합니다 와 미카 판단력 스파킹 끝나기 때문에 킬각이 만들어지고 자 이거 죽거든요 자 이러면 스파킹 없는 최강이 될 수도 있죠 그쵸 와 스파킹 상태인데 거기서 밑강 판단 자 과감한 배틀페이지 선수의 승부수가 일단 승부를 이거 안 이어져요. 그 덕분에 배틀페이지 선수 당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야무치처럼 밑강이 저렇게 2타로 나눠져 있는 캐릭터들은 2타만 맞으면 카메라 이펙트가 발생이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 모든 게 쏟아내서 그게 끊어내는 레샤 선수 자 배틀페이지 선수의 그 베지터 제트킥 운영이 있는 베지터지만 레샤 선수에게만은 지금까지 적중을 많이 시키지 못했거든요 자 하지만 풀피 자 풀피 제트킥 아! 자 이거 약공지도에서 일부러 안 켰네요 자 아마도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자 일단은 자리 바꾸고 자 드래곤 러쉬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었나요? 그쵸. 자 민약에서 정말 애매하게 딜레이를 주긴 했는데 짧게 딜레이를 준 순간에 자 일부러 아 이거 지금은 여기까지는 맞아줘도 돼요 그렇죠 스파킹이 아직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아도 되는데 와 짱입니다 자 이거 결국 맞춰내면 한 번의 데미지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자, 이 다음에
한번 뚫리면 죽습니다. 망할 수 있을까요, 레샤? 자, 스파킹 켠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오래 버텨야 되는 레샤 선수라. 그쵸? 아! 이걸 역전을 해내요, 배틀페이지. 자, 뭔가 반하려는데 정말 애매한 거리라서. 자, 첫 번째 세트 분리할 수 있던 상황에 배틀페이지 선수 자신이 그렇게 많이 숙련들을 올려왔던 바로 그 운영을 통해서 역전을 냅니다. 와, 오늘 운영이 좀 날이 섰는데요? 자, 이거 어떡하죠? 이거 거의 이제 우승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자, 이미 승자조기 때문에. 자, 아, 와, 이제야? 이드프레임. 아, 자, 이거 잘해요. 기본기 내밀었다가도 수비터 어시스트에 당하지 않는 타이밍에 초대시 잘 써주거든요. 그쵸? 자, 근데 어시스트 다. 자, 계속 낚아주려고 하지만 배틀페이지 선수도 안전한 선택들 위주로 해줍니다. 오, 롤링. 자, 여기서 시어씨 같이 날라갔어요. 자, 하이점프 컨트롤 해주면서 거리 재고 있는 레샤. 하지만 기모고 있는 배틀페이지. 자, 오늘 이펙 때문에 너무 잘 속게 되는데. 자, 이러면은 오히려 실리는 배틀페이지 선수가 가져가고 있는. 와, 민감 적중률 초근점인데. 아, 더 압박할 것처럼 움찔움찔하고 사실은 밑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아, 이거 자, 살짝 실수, 살짝 실수. 추가 압박하기 무서워요. 기계이지 저만큼 들고 있는 그 기호공에게 기본기 압박하기 무섭거든요. 좋아, 반격기. 추가 데미지 넘어가요. 자, 이러면 좀 큰일 났는데요. 이번에 스파킹 가지고 있고 체력 타격 별로 입지 않은 배틀페이지 선수라. 아, 저기 버드 이뤘으면 안 됐는데 방금이 나 상상도 못했거든요. 자, 이러면 레샤 선수 또? 어떻게 따라가죠? 자, 드래곤씨. 아, 잘 풀어요. 자, 약. 와, 그 기호. 아, 반격할 수 있을 것 같은 때 나와요, 저런 게. 그렇죠. 자, 여기서 낙포 뽑아내고. 자, 와, 잘 비빕니다. 이거 진짜 그쵸, 잘못 비비면 죽을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보통 밑중 4중하고 아, 또 4중이 딜리 주긴 하는데 저기서 잘 끊지 않거든요. 자, 이거. 자, 일단은 초사의 코어 3필. 여기서 근데 워낙 콤보 데미지가 강력한 셀이라. 아! 자, 이거 그나마 게이지가 추가로 모이지 않는 상황이라 다행이죠. 근데 여기서 보통 기상 롤링을 하진 않거든요? 자, 자. 자, 여기. 무서워요. 접근해서 압박하기가 무서운데. 자, 여기고. 자, 캐치했습니다. 일단 3게이지. 자, 일단 피만 트렌드에서 바꾸긴 했는데, 상 아직 초지터가 풀피라서 여유가 좀 있거든요? 깔아두기. 이득프레임 쌓아가고 있는 레샤. 전진거리가 나오면서 다행히. 자, 일단. 아, 야, 높아요! 자, 슈퍼리 스를 걸렸습니다. Y축 판단, Y축 판정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쵸, 이거 레이스 선수가 이거 이쯤에 끝났겠지 하고 한 건데. 아, 갈가먹는데요. 하지만, 먼저 까는 것은 배틀페이지 선수. 갈가먹기마저 통하면. 자, 이거 승자조에 있던 배틀페이지. 와, 이거 운영적으로 베페 선수가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운영을 보여주면서 레샤 선수 홀로 남아있는 트랜피스. 자, 일단 자기 약간 이런 플레이에 천적을 할 수 있는 진우 선수 잡아냈기 때문에. 자, 무적기가 있어서 함부로 압박을 이어나가지도 못해요. 자, 일단 초대시 커트. 자, 야, 3타. 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런 대쉬가 섞여. 와, 여기서 제트피로! 이 타이밍이 제트킥 타이밍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체인저 피처를 가드하자마자 곧바로 제트킥 날리면서 2대0! 사이가, 그 사이에 틀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가드라거든요? 자, 단 한 판! 단 한 판 남았습니다. 이러면 2대0. 1승만 가져가면 배틀페이지 선수가 우승인데요. 와, 서약으로. 자, 진공청소기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되는 날입니다, 배트페이지. 방재교대, 이윤영. 자, 이드프레임. 또 다시 두드리면서 이득. 자, 아, 이르지 않았어요. 중단. 자, 보이지 않았고. 자, 사이클론 사력을 활용해주면서 최대한 많이 때려주고 있는 레샤 선수인데.
두배 하나요. 주각빵 노려줍니다. 근데 약공 비비면서. 와! 이거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자리 바꾸면서 이거 시도이지만 어시스가 두 개 다 있는 상황에 게이지가 3게이지라 죽어요. 이거 2게이지 마무리 될 거예요. 데미지 들어가는데요. 자, 살짝 애매하니까, 애매하니까. 자, 혹시 몰라서 3게이지까지. 이러면, 와, 진짜, 이거, 한 세트 남았습니다. 참, 다 났어요. 우승자가 계속 바뀝니다. 드볼파와 미그. 자, 드로시. 우와, 점프 레이저, 와, 방금 플레이에서 손 놓는 게 멀어지면 보통 애네 봤으니까. 자, 이러면. 이러면 갈 길이 먼데, 그쵸? 물론 여기에서 그 셋업을 할 수 있긴 해요. 강도전의 사이클론을 쓰는 셋업을 할 수 있긴 한데. 여기서 뭐가 돼? 이거 아마 퍼펙터 되겠는데 문제는 이게 나와도 좋다는 거. 발동이 빠르기 때문에. 어제 반대 나도 좋다는 것이 정말 장점인데. 자, 추가 빡해 내가기 어려운데요. 자, 트랭크스까지 쓰러지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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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이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2게이지 모으느라. 왜냐면 3게이지 모으려 해서. 게이지 모아서 그냥 죽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자, 이거 스노우볼 굴러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GTO 채널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 추가 압박을 할 때 안전 점프가 잘리고 있어요. 자, 지뢰기가 무서운 건 아는데 그래도 가드가 되도록은 가드가 되거나 안전 점프가 되도록은 공격을 깔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공 가드가 안 되도록 깔다 보니까 약공에 계속 그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레샤 선수가. 맞습니다. 자, 여기서 가드 되게 깔면은 자, 3필. 자, 반격 1필에는 반격을 당하니까 좀 그런데 풀데미지 안 들어왔어요. 자, 드로시. 자, 이거 너무 밀립니다. 너무 밀려요. 어시스트 있거든요. 와, 와. 자, 근데 이거 한번 체력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렇죠. 공격 턴을 더 길게 가져가진 못할 겁니다. 오! 어? 이거야! 저 오히려 허를 찔렀어요. 교대 필살기로 교대를 해야 될 타이밍에. 그쵸. 오히려 자,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레샤 선생은요. 자, 승부수. 근데 이거 분명 체력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밑쪽 미친 밑쪽 제트기. 자, 이거 얼마나 아팠어요? 위험했어요. 자, 한 우와. 이큽니다, 이큽니다, 이큽니다. 만약에 구석이었다면 스파킹 콤보를 썼을 텐데. 그쵸. 구석이 아니라 여기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긴 하거든요. 자, 이걸로 더 아파. 와, 안 보여요. 자, 이러면 베지터 잡았는데요? 베지터 잡았는데요? 마무리 됩니다. 어려운 콤보 안 쓰죠. 리점프 안 써요. 그냥 1-1로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거 좀 애매해서 3필 쓸 수도. 그쵸. 아, 살려보내는 이 3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러면. 근데 극이오공에 기계이지가 4개 이상 있고 스파킹이 있어서 뭐 하나라도 맞추면 잡아낼 수 있긴 하거든요. 서서야 스치면 죽어. 안 죽어요. 스파킹 켜야 될 겁니다. 자, 리스펙트. 자, 근데 이거 죽지는 않을 것 같군요. 자, 잡아내야 돼요. 자, 이걸 리스펙트하고 기다리네요. 배틀페이지 선생의 반사성 반사신경을 믿었어요. 내가 여기서 베니시 보여주면 베니시로 따라오겠지. 그걸 그쵸. 기다렸다가 약공으로 커트 되면서 자, 2-1 정말 위험했던 순간 따라 잡아내고 있는 레샤. 여기서 스파킹 키지 않을 거라는 걸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자, 2-1 상황. 자, 기적의 페페 승승승. 근데 정말 힘든 경기들을 하고 있어요. 레샤. 자, 리플렉트. 리플렉트. 아니, 아직 캔슬되거든요. 자, 짤기탄에서 압박루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리플방지. 자, 개이상 봐야 되는데요. 이거 마무리되고. 마무리됐는데요. 이거 진짜 분위기 한번 가져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밀리는 게임이라. 맞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휩쓸릴 수가 있어요, 이 분위기에. 대패에서 우승 코앞에서 지금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승 한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방금 3-0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다시 왔다는 자, 게. 자, 리점프. 관성. 자, 여기서 근데 아직 한 번의 타격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세트에. 자, 퍼펙트 스코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떡하죠?
어시스트 건져 자, 올리면서 또 건지나요? 어시스트 안 맞았는데 와 이번 정확히 캐치 이거 알고 있어요. 약공 이렇게 나오면 안 맞는 타이밍에 초대시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조금 이쯤까지 안 보이는 거 자 막았습니다. 하지만 자, 다음 거 막지 못했고 케이지 연계 자 이러면 이게 초밖에 없거든요. 자 이번에는 오,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배틀페이지 선수의 초베지터의 운영이 시험대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막아야 돼요. 물론 배틀페이지 선수가 초베지터로 역전승 정말 많이 하는 아, 선수긴 해요. 이거 막힌 다음에 한번 백스텝 할 줄 알고 정확히 딜키 했거든요. 자 체력 이 정도로 밀리게 되면 근데 방어적으로 스파킹 켜기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 아니 여유롭게 루프 돌려서 잡을 생각이에요. 루프 돌려서 잡을 찹니다. 생각이에요. 찹니다. 자 어디까지 들어가죠? 아, 아, 미스 한 번, 미스 한 번. 요 안 써요 베페? 아, 역시. 자 이거 2대2까지 너무 쉽게 따라왔어요 갑자기. 자 나머지 연달아서 2연패를 하고 마는데 자, 다 잡았어요. 거의 준업을 쥐고 한 새끼 손가락 정도만 더 치면 완벽히 잡는 거였는데 자 브라켓 리셋까지 한 판 우승까지 한 판 다 한 판으로 줍니다. 이거 이번 세트에서 배틀페이지 선수 잡아내지 못하면 분위기 진짜 아 여기서 뭔가 쎄한데요.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분명히 오늘 배틀페이지 선수 아 이거 폭탄으로 그래서 프레임 상황 확실하게 빠르죠. 저런 순간적인 반응이 자 1번 더 때립니다. 리셋 아와 그게 또 이렸어요 초반에. 아,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3연속으로 바로 칼커트. 게이지가 말도 안 되게 모여있어요. 이거 한 대 맞으면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오우, 무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레샤 자 기탄 아 이 거리에서 초대시를 기다리나요. 와 저게 반응이 된다는 것도 놀라운데 자 게이지 많으니까 3필 자 또 퍼펙트예요. 지난 세트에서도 한동안 퍼펙트 상황 굉장히 오래 유지됐는데 그쵸 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데요. 어시스 딜레이 나옵니다. 자, 아 아니 아, 아! 야! 여기까지 설계하고 싶어요. 계속 퍼펙트예요. 아직까지 두 캐릭터 끊어낼 때까지 퍼펙트. 분위기 완전히 압살에 내가 나가고 자, 있는 레샤 우리. 자 이거 자 꼬마. 여기 브라켓 리셋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이 꼬마 오공이 한 대 때리면 정말로 스파킹 콤보 루트가 강력한데 제가 자, 무적기라는데 파란 체력이에요. 피가 닳지 않은 판정입니다 이거. 그렇죠. 자 드래곤을 노리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 자 무빙 통통 튀면서 움직이고 있는 레샤. 자 역가드 미중 계속 미중. 자 볼피어시 자 몇 번을 꼬는 거죠. 와 짱사 아 미중 시도 때리면서 자신의 체력은 차오르고 배틀페이지 선수의 체력은 아 퍼펙트인데요. 자 완전한 퍼펙트. 아 이럴 수가 이게 2대 4로 브라켓 리셋의 성공입니다. 자 2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 세 번째 세트도 거의 졌는데 지금 연달아서 방송을 아. 이렇게 한 것도 나거든요. 아, 순간 덩치는 네. 저의 표적이 나왔는데 자 바로 빠르게 이어갑니다. 자 근데 잠깐. 또 리셋되자마자 또 이제 선턴 잡는 것은 배틀페이지. 자 이거 여기서부터 다시 착실히 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죠. 이 운영으로 세 세트를 아, 쳐졌어요. 치는 거 보자마자 점프야 캐치. 저렇게 빨리 가면 캐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파. 자, 레샤 선수가 반격에 아, 대해서 자, 반격 필살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동안은 안전 점프를 하되 공격이 허쳐지는 안전 점프를 해왔는데 맞습니다. 자, 이제 반격 필살기 의식하지 않고요. 아, 또 그게 오공이 잘리는 그림인데. 자, 이거 레샤 선수가 결단 내렸네요. 그냥 반격 필 쓰면 맞아줄 생각하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대한 게 이제 먹히지 않는 전략이란 거지 여기서는. 자 돌아가면서 아, 리점프까지 이거... 완벽하게 자 이거 어떡하죠 3필까지 자 베페 선수가 할 수 있는지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체력적으로도
자, 플러스 가지고. 아, 플러, 이드 프레임이요. 프레임. 아, 이건 빠른 게. 중담에 약 4인승을 하고 있거든요. 안 보이는 거. 자, 아, 이거 확실히 없었네. 확실히 없었네. 확실히 없었네요. 한 방은 막았는데, 아마 이게 좀 퍼지가는 그렇죠. 식으로 양쪽으로 늘었을 것 같아요. 아마 또 넘어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아. 밑쪽에 뚫려버렸습니다. 자, 이거 어떡합니까? 홀로 남아있는 베지터. 물론, 역전의 명수! 오, 준수! 베이지 선수의 베지터이네요. 자, 달려가서 느끼봉기 중단이라, 중공이라, 데미지는 세거든요. 자,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을까, 이 초지터? 아니었어요. 확신이 없어요. 지금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그쵸? 없어지고 있는데. 자, 준시동. 아. 그래도 체력 타격 안 맞고. 그쵸. 오, 근데 이거 다시 안 빨리 맞고 가고? 이 정도 해내고 있는 게 놀랍긴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격차가 아, 준시동. 차 좁혀지고는 있었는데. 아, 이거 이상시동이에요. 진짜 약시동이네요. 아, 그래도 게이지가 많습니다. 게이지가 많아요. 죽었다는 얘기죠. 이거 전라인데 본 것 같은데. 아, 데미지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레샤 선수 브라켓 리셋을 만들어낸 데 이어서 자 리셋된 첫 세트에서 승리를 가져오면서 1대0으로 앞서가네요. 자, 베페 선수 이거 좀 낙랑할 겁니다. 처음 2승 정말 쉽게 이게, 가져가다가 4연패거든요. 4연패. 자, 이게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게임이고 한쪽이 한 캐릭터 먼저 잃기 시작하면 진짜 안 풀리는 게임이라 그쵸? 말도 안 되는 역흐름들이 나오긴 하는데 잘 기다렸어요. 잘 기다렸어요. 자,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또 강제 교대하나요? 이제 교대하는 플레이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그쵸? 그쵸? 자, 하나 먼저 끝이야. 맞습니다. 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아빠 자, 데미지 참아요. 나오겠는데요. 자, 일기지가 약해요. 일기지가 약해요. 와, 좋아요. 자, 이러면 오히려 더 이득 챙기죠. 자, 게이지 안 쓰고 마무리해낼 수 있습니다. 와, 이러면 엄청나게 이득 챙겼습니다. 3게이지를 아꼈습니다. 3게이지. 자, 게이지 4개 반 정도 들고 있고. 자, 이거 질 생각이 없는 건데, 배틀페이지 과연? 자, 잘 막아요. 아, 와! 자, 이거 진짜 이를 리셋할 거예요. 리셋할 거예요. 막았어요. 와, 리플렉트거든요, 이거. 자, 아프지 않지만 자리 바꾸기. 데미지 자체가 어, 의미가 네, 있습니다. 보죠. 데미지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거. 그렇죠. 자, 이번에 바꾸네요. 여유가 좀 생겼다는 건데. 자. 자, 구석에 스스로 오. 들어갔어요. 움직임이 너무 날랜데요. 자, 기타까지. 자, 늦초 대시 됐는데. 자, 한 캐릭터 앞서고 있고 이번 세트에서 분위기 반전시켜내야 돼요. 배틀맨이 선수 이번에 1대1 만들어내면 충분히 할만합니다. 이목이 하면서 씨어씨 하면서 여기서 자 스파킹 빠르게 이거 일부러 맞아줘요. 일부러 맞아줘요. 이거 일부러 자 시간 버리죠. 스파킹 시간 벌겠다는 와, 건데 시동. 자 그래도 죽이 이거 살짝 네, 살짝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지나가지면서 오히려 자 초대 씨 안 하고요. 아 이사야에서 차 속에 밑강이라는 선택지를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역가드로 돌아오는 커잡은 저 타이밍 밑강으로 밑강이 쳐주지 않아요. 진짜 넘어버리거든요. 자, 롤링. 와, 이거 반대로 쳤네요. 던져 올리고 있는데 샷 스파킹 썼지만. 자, 체력적으로는 앞서 나가겠다는 선택인데요. 자, 강화산필. 자, 이 다음에 베페에서도 5게이지 있지만. 자, 그리고 스파킹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한번 고민해보긴 해야 되는데. 강화산필. 오! 오! 와, 미카인과 퍼펙 반응하려다가. 어, 이거 건져져요. 건져져요. 어디까지? 아, 자, 이. 와, 퍼펙 한대! 이거 좋은데요? 이거 중심이에요. 자, 게이지가 많고, 보정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지! 아, 안전 3필. 안전하게, 안전하게 3필. 확실하게, 확실하게 가요, 확실하게. 그렇죠, 그렇죠. 놓치면은, 특히나 상대가 레사 선수기 때문에 놓칠 수 있으니까, 역전 나갈 수 있으니까 일부러 확실하게 죽입니다. 물론 이 게이지가 아쉬운 순간이 분명 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잡아내는데 모든 걸 걸었거든요. 아! 이거 시어시스트 있어요. 기본이 그렇죠. 있거든요. 뭐, 부족했던 게이지 모아내면서. 자, 여기서. 짜사 게이지 모이네요. 완벽한 기계지 계산. 자, 한 틱도, 정말, 정말 한 틱만큼 남아져요. 자, 완벽하게 4게이지 모든 계산해주면서. 자, 1대1. 1점상 만들어냅니다. 와, 진짜 이게 결승이죠. 이게 그렇죠. 결승이에요.
여기 투닥투닥 해야, 예, 저희도 이제 재미가 본 사람도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아, 근데 저는 좀 탈진할 것 같은데. 네. 자,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6강으로. 아,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맞은 모습. 차, 이거. 자, GT용은 어시 경직이 길어가지고 견졌거든요. 이거 여기서 리셋 할 거예요. 자, 누웠어요, 근데. 자, 일부러 딜레이 기상으로. 자, 버텨주고 있는데 어시스트 한번 더 돌거든요. 잘 막히네요. 이거 다 막고 빠져나온다고요? 다 막고 빠져나온다고요? 어떡해요? 커잔 나올 수도 있... 오! 미달레샤! 이쯤에 쓰고 싶다. 이쯤에 쓰고 싶지 하고. 자, 다음은요? 다운. 다음은 뭐 보여줄 거죠? 자, 다음은 뭐 보여줄 거죠? 커져가지 않게... 아, 이거 있어요? 상세? 상세? 리벨리언으로 잘 피하기 했는... 기탄을 던져봤는데 기탄을 회피했어요. 214 캔슬하고 기탄 소적이 있거든요. 자, 이번 셀러 잡았는데 6중. 상세! 상세! 퍼펙트 해야 되는데 밑중이 나와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거 다시 위험한데요. 이거 스파킹 안 켜나요? 못 막았어요, 이거는. 이거는 일부러 안 켰네요. 언제까지 막을 순 없거든요. 결국은 뚫리게 마련이라. 자, 이거 2게이지 마무리. 도도우로 안죠. 자, 일단은 분위기를 간신히 진정시켰던 배틀페이지 선수인데 이번 세트 다시 한번 밀리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자, 셀. 자, 어시 일부러 커져. 커져. 분이 풀렸고. 하지만 더더욱 어시가 너무 길어서. 자, 여기서 나풀까지. 자, 이거 약간씩 딜레이지면서. 밑상 확인. 잘 기다려요. 그리고 이거 그 셋업 할 수 있거든요. 자, 상대 여기서 세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안 써요? 자, 안 써. 이게 거친 거 확정 딜킬. 자, 이러면 셀이 죽는데요. 자, 이게 다른 선수한테 썼는데 레샤 선수한테 아까도 기회가 안 잡혔거든요. 뭔가 방어법에 대한 네. 발견을 했나요, 레샤 선수가? 뭔가 대처를 알고 있어서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안 나오지 않거든요. 자, 일단 나 초스터밖에 안 나온 가운데. 자, 기탄에서 기탄 던져주면서 추가 콤보 이어주고 있는 레샤. 자, 여기서 일단 약불 뽑고. 루스로 루프콤보. 콤보 실수하지 않나요? 실수밖에 기대할 게 없는데요. 깔끔하게 스파팅 콤보로 마무리. 완벽한 콤보로트, 최적화된 콤보로트 사용해주면서 최대 데미지를 넣었거든요. 브라켓 리셋 이후에 레샤 선수 결국엔 스코어도 앞서갑니다. 자, 마지막 한 경기 나왔습니다. 배틀페이지 이거 여기서 이기면 정말 찐찜하게 찐막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뭐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냥 자기만 해야 되는데. 우와! 상세! 오! 자, 이 리프레임. 서로 조심합니다. 그쵸. 오우. 자, 조회 착지했지만. 자, 다시. 자, 기타도. 여기까지는 잘 봤어요. 자, 탐유지하는 배틀페이지. 자, 강제 교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쓰면서 교대하나요? 봐야 되는데요. 아까 좀 피 많이 봐서, 일부러 교대하지 않네요. 자, 타이밍 쉬어가는 배틀페이지. 자, 턴 잡아갑니다. 자, 이 다음에 다시 세어 이용해서 탈출까지 좋고, 오. 어시스트 한번 더 있거든요. 이제 한 척하면서 들어오지 했는데. 자, 바꿀 때 말 듯. 자, 다 피하긴 해요. 자, 근데 배패선은 되게 신중합니다. 자, 자, 틀렸는데 합창이 일부러 맞죠? 네. 이거 눕는 것도 한 방법이었는데. 하이점프 테크닉. 이거. 자, 마지막 루프 실수했어요. 마지막. 여기서 그 경우만 잘 탈출시키면은. 할만합니다. 할만합니다. 배틀페이지 선수 할만합니다. 잘 바꿨습니다. 잘 바꿨어요. 자, 스파킹 뺐다는 게 스파킹 뺐다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거 그쵸? 자신도 구석에서 강제 당하겠는데요. 게이지가 자, 많아요. 게이지. 자, GT0531 이게 나름 그 스카이 콩콩으로 찍는 심리가 세기 때문에 그쵸. 상당히 막아내기 어렵거든요. 자, 이거로 정체가 왔어요. 자, 그 기호공, 연기해가지고.
그리고 일부러 뺏겼습니다. 뺏기니까. 뒤로 한번 빠졌다가 오공 어심 있고 나오던 셀을 잡아내면서 레샤 선수 이거 분위기 잡아가는데요. 완벽해요. 자, 6강. 어! 와, 이거 확정 득해요. 확정 득해요. 자, 게이지가 많은데, 그게 503 게이지 쓰나요, 그냥? 자, 이거 한번 쓰겠죠. 이거 안 쓰기엔 너무 아깝는데. 자, 이거 체력 관리 해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3필 일부러 구조대로 몰려고. 웬만하면 베지터를 잘 안 꺼내는 배틀페이지 선수가. 자, 여기서 몰았다고 하면 한번 승부수 하겠단 건데. 위기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후. 자, 점프야. 자, 서로. 김호아요. 근데, 어퍼가 정확합니다. 불안했을 거예요. 기타미. 그쵸. 기타 대신 타격 계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꼬마오공이라. 여기서는 이제 초대시 되겠지 했는데 그 각도를 어포각을 봅니다, 레샤. 자, 이러면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스파킹. 무적 예측. 저기서. 본진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이거 스파킹 해야 되지 않을까요? 퀴즈 켜야 되잖아. 이게 켰어야 되는 게 극이용은 체력 좀 애매해서. 자, 이거 극이용을 믿고 맡길 만큼 배틀페이지 선수와의 신뢰관계가 있나요? 짜릴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아직 한 타임이. 케이지. 자, 이거 레샤 다시 한번 우승까지 코앞인데. 강사인 슬래시. 완벽하게 무적기를 낚시해주면서. 와. 제 4회 마지막 순간까지. 네. 그 낚시 플레이가 예술이었네요. 너무 좋습니다. 두 선수 다 무적기를 허치게 유도하고 강버전의 샤이닝 슬래시로 빠르게 딜캐해주면서. 마지막 판단력도 너무 좋았고 결국에 허쳐지면 캔슬을 못하거든요. 스파킹이건 뭐 베니시건 어떤 식으로 캔슬이 안 되니까. 해자 조야에서 이것도 브라켓 리셋까지 하면서 아파.